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을 놓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방안이 전망되는 걸 보면 공시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중저가형 집들 위주로 세금을 완화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뭐 이런 방향이었는데 발표가 좀 늦춰지는 거 봅니다. 네, 이 당정청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발표가 미뤄진 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선을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에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9억 원을 고가주택이라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부과와 동시에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면 이율배반적이므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을 적정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시가 약 17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대책 대상이라고 밝힌 중저가 주택과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기준이 6억 원이 되느냐, 9억 원이 되느냐, 뭐 이거는 앞으로 합의를 통해서 정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어느 가격이든 간에 기준 안에 들어와서 재산세가 완화가 된다면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특정 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 과세표준별 0.1에서 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의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정은 이르면 내일 혹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정부가 어제 지분중립형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해당 주택이 어떤 주택이고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이 지분 정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에서 25%만 납부하고 20에서 30년간 지분을 취득해 나가는 건데요.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에 1억 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2023년부터 첫 분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입주까지는 향후 5년여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의 전세난이나 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